국립공원 영암 월출산에 국내 최대 메밀 유체 경관단지가 조성됐습니다. 농가 소득도 올리고 이색 관광 상품으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한파를 이겨낸 유체는 따뜻한 봄 햇살에 푸르름이 짙어갑니다. 지난해부터 조성하고 있는 월출산 경관단지. 천왕사 가는 길목에 축구장 100개 이상을 합쳐놓은 면적인 110헥타르의 경관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월출산이 수련 월출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국도 13호선을 연결돼서 관광객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를 해서 110헥타르를 집단화해서. 여름에는 이곳에 메밀을 심을 예정인데 순소득이 벼농사보다 높아서 170여 농가가 참여할 만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체에서는 기름을 추출하고 메밀은 농협이 가공해 전문 메밀 식당 등지에서 판매합니다. 네, 국수라든가 전병이라든가 각종 그 메밀 관련 가공식품을 농협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그런 계획이고 앞으로 우리 영암 지역의 특산품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월출산 경관단지는 오는 2020년까지 300헥타르로 확대돼 단일 단지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게 됩니다. 봄에는 노란 물결의 유채밭이, 가을에는 소금을 뿌려놓은 듯한 메밀꽃밭이 장관을 이룰 전망입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한데 어우러진 월출산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